카이안과는 질환중심병원입니다.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. 가장 그 병원의 기본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수술은 1%든 0.1%든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제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최대한 장비의 어떤 도움, 그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자료 이런 거를 확보하고자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. 혼자서 제가 하루에 뭐 10분이 넘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제 저한테는 하루에 10명이지만 그분한테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수술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한 분 한 분 그 한 번 한 번을 굉장히 소중하게 매번이 처음인 것처럼 여기고 수술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. 환자분들 개개인에게 맞는 필요한 부분을 꼭 충족시켜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꼭 드리고 환자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드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하자 이게 저의 꾸준한 진료 습관이 된 것 같고요.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. 항상 진실되게 얘기하고 항상 소통하려고 하고 항상 솔직하게 내 가족의 눈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근거해서 수술과 진료에 임하려고 합니다.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안과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믿고 찾아와 주셔도 저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.